자, 오늘 야밤에 영상 올립니다. 영상을 요즘 좀 뜸했죠? 막바지 공사, 막바지 그 단만장 공사를 거의 90% 정도 마무리했습니다. 자, 공사 끝난 단만장, 90% 정도 공사 끝난 단만장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레스기리 단만장 그랜드 오픈 짠 돌아갑니다. 자, 데크가 완성되었습니다. 데크가 완성되었고, 자, 이쪽은 이제 가벼운 정비 같은 걸 할 수 있게 게러지를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타이어 바람 좀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산소 컴프레셔 다 설치가 될 겁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갔습니다. 자, 데크 위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야외에서 시원한 느티나무 밑에서 커피 한잔 먹을 수 있게 짠, 데크가 완비되었습니다. 밑에 이제 그린색으로 제가 페인트 칠만 하면 되고요. 녹색 투광등으로 또 포인트를 줬고, 새집 그 다음에 기미 이렇게 이쁘게 소소하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자, 풀샷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자, 위쪽에서 바라본 단만장 모습입니다.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야자수, 코코넛 나무, 바나나 나무 좋아해요. 좋아.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후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조화를 이렇게 세팅을 했고, 이제 조그맣게 산림장 꾸며봤습니다.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아직 가구는 안 들어와 있고요. 이제 가구만 들어오면 됩니다. 추석 연휴가 끼어서 배송이 늦어진 관계로 추석 연휴 끝나면 이제 바로 가구만 배치하면 이제 끝납니다. 자, 이쪽에 954 세팅은 완료되었고요. 이렇게 이쪽도 테이블, 이쪽도 테이블 자리 그냥 간결하게 세팅을 했습니다. 자, 아론 있고요. 위에 제가 즐기는 카약 준비되어 있고, 자,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뭐 영상 지금 세 번째인가요? 이게 제 카약입니다. 가을에 요즘 바빠서 통을 못 하는데 담양 때문에 가까우니까 여기다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지피도 하고 또 카약 탈 때 한 번씩 가지고 가려고 갖고 나왔습니다. 벽화 됐고, 이쪽이 소파 놔질 거고요. 이쪽이 4인용, 2인용 테이블이 놔질 겁니다. 자, 주방을 거쳐서 이쪽은 미팅룸, 예약하시면 미팅룸은 내어드리겠습니다. 뒤쪽 뜰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장 공사는 하고 있고, 자, 뒤쪽 정원 이렇게 파티 등을 쫙 다 나왔습니다. 잔디가 심어진 지 2시간 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는 조금 볼품이 없는데, 한 1-2개월 정도 지나면 올 겨울 되기 전에는 어느 정도 잔디가 안정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자, 자, 이제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옥상 올라왔습니다. 인조 잔디 다 시공되었고요. 또 파티등도 다 설치가 되었고, 페인트칠을 좀 남아가지고 제가 작업 발판 갖다 놨는데, 이쪽 페인트칠만 하면 완벽하게 끝나고, 야외 테이블 갖다 놓으면 완벽하게 끝납니다. 소소하게 퍼팅 게임 할 수 있게 갖다 놨고요. 이제 가을이라 보시면 이 옥상 루프탑에서 먹기 딱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내장사는 11월 초가 단풍 개화시기입니다.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옥상에서 바라본 뒷정원 모습이고요. 한적한 곳이라 조용합니다. 자, 다시 이제 실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달하고 한 20일? 한 50일 정도의 공사 기간. 의리 없는 가을장마가 이렇게 길어가지고 고생도 많이 하고 또 좌절도 많이 했어요. 진짜 솔직히 실망도 하고. 그런데 또 뭐 양면성이라고요.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또 디테일한 부분도 좀 더 신경 쓸 수 있었고,
우리 라이더들 입장에서 좀 배려할 수 있는 시설 같은 것들도 보강도 했습니다. 그게 서울 경기 쪽처럼 큰 카페는 아닙니다. 중형 카페 정도? 그냥 아담하고 소소하게 꾸며놨으니까요. 전남쪽, 이쪽 오시면 담양, 추월산, 강천산, 내장산. 새끼단풍으로 유명한 내장산이 여기서 바이크로 한 20분? 와인딩 코스 좋고요. 그러니까 혹시 이쪽 근방으로 라이딩 계획 잡으신다면 꼭 단만장 한번 들이셔서 도끼와 커피 한잔 하면서 또 담소 나누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얼른 마무리해서 10월 초에 오픈하고 또 라이코로 내장산 와인딩하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풍요로운 한가위 되십시오.